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8월 24일 월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관 외국인이 지금 현재 선물이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만 장중 내내 선물까지 포함해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현선물 매수세, 게다가 콜옵션까지 외국인은 매수해주는 강력한 상방 배팅이 들어온 하루입니다. 코스피 1.10% 상승, 코스닥은 2.48% 상승 마무리된 상황인데 상당히 오늘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추가로 상승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서 비교적 강하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동반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왔으니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아시아도 전반적으로 양호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보시게 되면 다우 선물이 0.59% 상승, 나스닥은 0.58% 상승 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봉으로 보시면 20일 인근에서 조정 마무리하고 양호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나스닥은 그냥 연일 신고가 가고 있는 상황이죠. 양호합니다. 자, 우리나라 개별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있어서 상당히 조금 우려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인 하루였고요. 자, 오늘 공매도가 아마 연장될 거라는 잠정적으로 그런 뉴스들이 전해지면서 공매도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이때까지 공매도의 타겟이 되어왔던 제약바이오가 강세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 가까이 강하게 반등하다가 막판에 좀 밀렸습니다만 낙폭 과대로 인해서 반등 조짐 보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하락 추세 완전 돌려내는 오늘 초강력 양봉, 13%짜리 양봉을 시연하면서 하락 추세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진단키트 시젠도 양호하게 6%대 상승, EDGC도 2%대 60일 지지하는 모습이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한 6%대 신고가 진행했다가 조금 밀려서 마무리됐습니다만 오일선도 이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봐지고, 5G도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60일 인근에서 KMW 반등 4% 이상 나왔고요. 자, 서진 시스템 14% 상승, RFHIC도 7%대 상승, 비교적 5G 강세 보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휴대폰 부품도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KH바텍 등 5%대 상승. 자, 오늘은 전기차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5%. 자, LG화학과 삼성 SDI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2차전지군도 오늘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린뉴딜에서는 유니슨이 22% 강세 보였고, OCI 그리고 하나솔루션과 같은 종목도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중에서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비교적 강세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30만원 반드시 지켜야 된다, 60일 지켜야 된다 말씀드렸고, 20일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 32만원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 가늠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다시 6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 11만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도 9%대 상당히 강한 상승. 자, 바이넥스 10% 상승, 신풍제약도 10%대 강하게 올랐고 조정 충분히 받았고 이제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다만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자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시젠도 아까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급등하고 좀 조정을 강하게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 아직까지가 아니라 오히려 확산세에 있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금 도입됐고 3단계도 지금 고려 중인 상황이니까 진단키트의 수요는 아직까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현대차도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3.53%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왔고요. 자, 중국 양제츠
중국 양쯔츠 정치국은 우리나라에 저번 주에 왔었죠. 그 이후에 시진핑 방한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중국 소비 화장품 쪽으로 다시 매수세를 좀 기대했으나 현재 오늘은 조금만 그만한 정도입니다. SK 바이오랜드가 강하게 4.9%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모든 섹터가 골고루 반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드러지게 반등한 섹터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5G 휴대폰 부품, 그리고 그린뉴딜 쪽이 강하게 반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NC소프트를 필두로 한 게임주들도 강한 반등세.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순서를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통해서 다음이 어떻게 펼쳐질까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미국 시장 상당히 흐름에 따라서 또 조금 좌지우지 될수 있겠습니다만, 강한 음봉 이후에 도치 그리고 양봉을 시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상황에서, 미국 상황이 만약에 양호하게 오늘 마무리된다면 다시 추세 상승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오늘 만들어준 아주 중요한 날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60일의 지지는 확실하게 확인하는 모습, 그렇게 크게 흔들렸는데도 대번 말아올리는 이런 양봉의 모습은, 그리고 그 양봉의 주체는 기관 외국인이다. 그것을 봤을 때는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을 좀더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다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를 보면요, 좀 많이 올랐다 싶은 종목들은 청산을 하고, 조금 조정받았다 싶으면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타이트한 매매가 좀 이루어지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죠?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매도를 적당히 하면, 차익 실현 이후에 조정을 받고 나면 받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다음 다시 매수하면 별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차익 실현도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니까,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20일 인근에 지지권에서, 20일 인근에 지지권에서 매수하고, 20일 인근에 지지권에서 매수하고, 적당히 4, 5일 이상 올랐다 싶으면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조금 물량 줄였다가 다시 20일 인근에서 줄였던 물량은 다시 매수하는, 그 전략을 여러분들께 제시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존에 사놓고 싶었던 종목인데 못 사놓았다면 기회를 주는 겁니다. LG화학 같은 종목을 못 사놓았다면 이제 조정을 틈타서 오늘도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자, 3일 전부터 매수 의견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 들어가야 갈수 있는 기존의 주도주들을 편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언택트 위주의 종목군들 반등 강하게 넣고, 이렇게 결제 관련이라든지 언택트 관련 종목들 반등도 기대해 볼수 있고, 기존의 2차 전지라든지 조금 조정받았던 자동차 같은 종목들도 편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공유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투게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